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이빨을 거의 다 뽑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이제 없어졌어. 이제 영원히 떠났어. 이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언제 오지? 아프지 말아야 되고 꼭 누르지 말아야 되고.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네. 3차 신경통이에요. 네, 네, 이게 사실 좀 네, 생소한 맞습니다. 이름이기도 한데 이게 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이라고요? 네, 극심한 통증 중에 하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갑자기 애이는 통증이 팍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아플 것 같은 그런 신호도 안 주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못에 팍 찌른다는 거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그 끔찍한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나타날까 하는 거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떨 뿐만 아니라 여기 비록 수초에서 수분이지만 그 통증이 극심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저게 자살 통증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만 바람이 스치거나 조금만 씹어도 끔찍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심한 분들은 아예 음식을 씹거나 말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럽게 하는 아주 그래서 부드럽게 제 환자 중에 한 젊은 여자분인데 이분은 말을 해도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조심하는 그런 혹시나 딱 하고 아플까 봐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네,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신경통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3차 신경통이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밝혀진 거는 네. 뇌 안에 혈관이 톡톡 치면서 3차 신경을 건드린다던가 종양 같은 게 있다거나 하는 네. 그런 염이죠. 근데 그것이 그러나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머리에는 뇌신경이 12개 있거든요. 그 뇌에서 내려와서 각각 이것들이 하는 게 눈을 움직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소리를 듣는다든가 얼굴 안면에 아픈 거나 감각이라든가 혹은 여기 그 뭐 기도 그다음 네.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관장하고 네. 또 맛을 보는 데도 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게 이제 그 이런 그 뇌신경입니다. 네. 근데 그 뇌신경 하나하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3차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추나 여기 보시면 3차 신경의 핵이 쭉 경추 신경하고 연결돼 있죠. 네. 요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실제 경추 신경의 문제가 3차 신경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럴 때는 노인들에게 나타난 3차 신경 통증이 날카로운 통증보다 무거운 통증 양상으로 호소합니다. 네. 그럼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받는 사례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뭐 예. 10만 명당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진단은 저렇게 받지만 실제로 3차 신경통 혹은 유사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되는 경우는 거의 뭐 1,000명당 1명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연령층은 네. 대체로 뭐 어떤 연령층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젊은 층도 오고 나이든 층도 오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신경이 무지근하게 오는 양상이 좀 많고요. 젊은 층에서 오는 게 좀 더 날카롭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 혹은 나이든 사람들도 날카롭게 오는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꽤 많습니다만 네, 무지근하게 오는 것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 신경통이랑 3차 신경통은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신경통이나 네. 3차 신경통이나 신경통이라는 얘기란 자체가요. 네.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뛰어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붙일기 나름이고 여기 이건 비교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네. 3차 신경통은 신경의 병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3차 네. 신경통의 증상을 듣다 네, 보면 네, 네. 뭐 턱과 치아에 애인이 듯한 네, 네, 통증이 네, 발생하거나 네, 네, 네. 그 뺨에 맞습니다. 심한 통증이 온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통으로 오인하는 경우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3차 신경통 환자분들에게 많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발치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도 이제 3차 신경 지배를 받지만 치아를 싸고 있는 그 잇몸
그것도 이제 3차 신경 지배를 받으니까 그쪽에 통증이라고 호소해서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뽑고 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그건 치아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어떨 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빨을 거의 다 뽑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네. 오, 정말 진단한 건 잘못해서 이렇게 완전 다른 해결법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만약에 그랬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얼굴에 통증이 있더라도 사실 3차 신경통은 다 아닌 거잖아요.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3차 신경통 유사 3차 신경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차 신경통은 분명하게 아픔이 명확하고 날카롭고 그런데 혹시 또 미지근하게 오더라도 아픈 부위는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유사 3차 신경통은 정확히 여기가 아파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부위가 아픈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사 3차 신경통을 비전형적 안면 통증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3차 신경, 왜냐하면 얼굴에 그 감각을 하는 거는 3차 신경이거든요. 3차 신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게 맞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에서 연관되어서 3차 신경 부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 재미있어요. 턱관절은 다른 데는 다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이란 뭐냐면 아픈 걸 전달하는 거예요. 네. 턱관절은 운동신경이에요. 똑같은 3차 신경이 턱관절에 가면 운동신경이 돼서 턱을 쉽게 만들어요. 이렇게 저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의 문제가 3차 신경과 관련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감각에 아픈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운동장애나 턱관절이 망가지거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할 수 있는데요. 상부 경추신경이 이 3차 신경을 감작시키는 경우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데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턱관절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물치료도 가능한지 이제 약물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3차 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경우도 치료의 좋은 방법으로 들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만은 이제 3차 신경 자체가 조금 더 덜 과민화되도록 자극을 주는 방법도 치료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지금 자료로 보내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기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턱관절 위를 피부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수기치료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꼭 눌러서 아프게 하거나 이런 장치는 그게 좀 시원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일반적으로 압통을 이제 통증 유발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통증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통증 자체가 뇌에 전달되면서 주위를 긴장시키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근육이나 이런 데는 뭐냐면 위치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위치 수용체만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강력하고 강한 효과가 머리에 간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프지 말아야 되고 꼭 누르지 말아야 되고 적절하게 위치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한데 거기서 대부분 착각을 하셔요. 꽉 누르거나 그래야 좀 뭔가 제대로 치료된다 이런 뭔가 시원한 느낌인데 그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는 듯 많은 듯 하지만 은근하게 그러나 제대로. 분명히 지금 이거였어 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통증이라는 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잖아요. 재발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얘기했나요? 그 여자분인데 말이 없으시죠.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환자분이 그런 게 오래 겪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약간 우울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3차 신경통은 재발률이 높아요. 일단 주기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 생각하는 게 또 수개월 있다 또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은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게 항상 두려움에 예를 들어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악마같이 괴롭혀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이제 없어졌어. 이제 영원히 떠났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언제 오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증을 사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사실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3차 신경 자체는
보존적인 치료가 주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에 잘 반응하는 건 긴장성 두통이고요. 약물에 잘 반응하는 건 편두통이고요. 네. 군발성 두통은 시간이 지나야 좋아지는 거예요.